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캔틀 러버용 라면입니다. 자, 먼저 이 발령은 이렇게 되겠죠? 디즈메 VD가 생기고 ACD가 생길 겁니다. 그 다음에 모멘트 D가 생길 겁니다. 자, 먼저 지점 발력입니다. 지점 발력. 시그마 FX는 0 플러스입니다. 따라서 ACD는 0입니다. 또한 시그마 FY는 0 플러스입니다. 따라서 VD는 마이너스 3은 0. 따라서 VD는 3kN입니다. 방향은 위로 가고요. 또한 이 지점을 시그마 MD가 0이면, 자, 시그마 MD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0. 따라서 MD는 6 킬로 뉴턴입니다. 0이고, 이거는 3 킬로 뉴턴입니다. 6 킬로 뉴턴입니다. 자, 축 방향입니다. 축 방향형 전단형입니다. 자, 봅시다. 입니다. AFD는 축방향입니다. 없죠? 압축 3. 이게 3kN 마이너스 되죠. A, B, C, D, E, S, FD입니다. 압축. 자, 전단에 AB는 마이너스 3kN이고요. 또 이쪽 부분도 쭉 가겠죠? 자, 다시 위로 3입니다. 자, 여기서부터 갑니다. 올라가죠? 마이너스. 마이너스 3kN이고요. 아, 이건 잘못됐구나. 3kN이고, 이 부분은 쭉 갔죠? 여기서 올라갑니다. 플러스 3kN입니다. 모멘트입니다. 에이, 비, 씨, 디, 이입니다. 자, 이 부분 마이너스, 여기는 6이죠. 안쪽은 플러스입니다. 6 킬로뉴턴입니다. 이 부분 이런 식으로 되고요. 그 다음에 쭉이 부분은 더 여기 0, 0에 가죠? 마이너스. 안쪽은 플러스. 다시 이 부분은 6kN. 6kN. 이 부분도 6kN 밑입니다. 자,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.
힘 모멘트 먼저 실전 발력 구해주고요. 이거에 대해서 힘의 편의 조건을 통해서 이 값을 다 구해고요. 힘의 평형 조건을 통해서 A, B, C, D, A, F, D, B, M, D입니다. 축력입니다. 축방향은 안쪽으로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전단력들은 쭉 올라가서 마이너스 맞죠? 다시 쭉 연결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는 U 가서 쭉 갑니다.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 부분도 쭉 6km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.